이거보단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참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39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자, 이제 개면년 상반기 운세 중에 이제 소띠분들 운세를 좀 알아볼 건데 소띠분들 중에 제가 나이를 또 호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요. 일단은 소띠분들 이제 상반기 새해잖아요. 새해 인사 한 말씀. 2023년 개면년입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재수 많이 보시고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나이를 호명을 할게요. 네. 39살. 아홉세요 이분들도 39살 소띠분들 많이도 참고 많이도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작년 재작년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조금 좋아진다 빛이 보인다 힘을 내보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소띠분들은 원래 정직하고 우직하고 자기만 열심히 남의 거에 신경 잘 안 쓰시는데 올해 아홉수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셔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이동 변동수가 조금 들어오시는데 이 이동 변동수 하시는 거 조금 참고 이동 변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동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거보단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참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냥 계시던 자리에서 묵묵히 하시다 보면 올해 괜찮다 소리가 나오고요. 특히 39수에 들어오시는 우리 소띠분들은 네. 올해가 좋은 해기는 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빛을 보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조금 더 나은 걸 찾아가기보다는 그쵸. 지금 자리에 오래 머무를수록 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홉수라면 또 걱정들 많이 그치. 하시잖아요. 그래도 39은 그나마 나아. 39은 네.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올해. 네. 근데 이제 다른 아홉수가 조금 네. 힘들게 넘어가시는데요. 그래도 올해 39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자꾸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으시거나 뭔가 다른 걸로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움직이지 마시고 있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하시는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더욱더 빛이 날 일이 있으니 제가 하는 얘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움직여서 좋은 일이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묵묵히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소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신당 초록신이었습니다. 개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십시오.